그러면 언제 한국심방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 제가 그 증빙 자료가 오는 대로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증빙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기억 안 하겠습니다. 기억합니까? 1억이라는 돈을 자기 자료에, 합수표로 받고 자기 합수표로 줬다 그랬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에 8월 달입니다. 이 사건은 5월 27일 날 벌어졌고요.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걸 1억 원으로 깎았다.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지 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내가 우리가 아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 8월 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거는요.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저는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 그 다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법 세법에 따르면요. 받은 그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50조에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업 여부에 대해서 세무 확인을 해야 되고 관할 세무서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언제 이 심장병재단에 기부했는지 관할 세무서 이를테면 한국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여기에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어요 이게? 그것만 알면 관할 세무서에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선고를 했을 겁니다. 그죠?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지금 자기합수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기합수표는 발행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자료 제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행자가 추미애 후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표에 대한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표는 그 부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자기합수표라고 얘기했다는 걸 봐요. 후보자님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면 후보자가 동의만 하면 1분만 더 주세요. 관할 세무서에 지금 뒤에 바로 지시해서요. 관할 세무서에서 심장병재단 어린이 백혈재단 거기에 후보자가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줬는지. 재판에서는 이렇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는 무죄가 났어요. 그것은 출판비가 정치활동이냐 아니냐는 유권 해석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1심에서 아주 쉽게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출판비를 줬는데 1억을 받아가지고요. 이 미담 사실이에요. 내가 백혈병재단에 줬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서성환 이 변호사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저나 저의 남편도 대단히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기소가 되고 1심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무죄를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억측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내가 출판비를 받았고 그것을 심장병재단에 기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냐는 겁니다. 했습니다 하고 피신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검찰 피신조서에? 피신조서 신청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렇게 하십시오. 피신조서에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재판 의원님처럼 똑같이 오래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다가 서면 질의를 받고 보니 저도 답변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여러모로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압수표는 발행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고요. 자기압수표의 이면에 이소된 부분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 발행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니, 자, 저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에 확인하면 금방 나오니까 네.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까 약속 드린 것처럼 그 기부처를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부 받은 곳으로부터 그 기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 일반 재단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관할 세무서, 관공서에서 받았다는 증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관할 재단에서 네.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